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SFA 반도체입니다. 코드번호가 0365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SFA 반도체는요,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얼마부터 사라고 했냐면 5천원 아래에서는 사도 된다. 가지고 가보자. 이거 반드시 고객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3% 정도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디서부터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예전 방송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가봅시다. 제가 11월 3일날 작년입니다. 2020년 11월 3일날 SFA 반도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LP투자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위에 보이시나요? 5,030원입니다. 5,030원. 이때가 5,030원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함께 살펴볼 종목 영상은 SFA 반도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 사실은 이거 전에 5,000원 아래에서부터 방송을 했는데, 이전 방송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00원 아래에서는 제가 분명히 이 종목 매수해도 된다라고 더 자신 있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SFA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SFA 반도체는요, 16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두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SFA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SFA 반도체의 보유 지분을 54%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FA 반도체는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인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SK하이닉스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패키징 테스트 사업 및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 범핑 생산 능력을 향상 중에 있으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퍼 범핑 공정 기술 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허권이 현재 150건을 보유하고 있고 등록 이력은 318건이 되겠습니다. SSP1 공장에서는 서버용 D램 생산 전용 공장이 되겠고요. SSP2 공장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거점 공장이 되겠습니다. 플립칩 기술의 핵심 기술인 범핑 사업 관련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으로 가지고 있고,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통한 백엔드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쪽이 84%가 되겠고요. 비메모리 쪽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적이 지금은 잘 나왔지만 이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메모리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이 신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 삼성전자와 점자가 증설이라든지 또는 이 신규 투자를 하게 되었을 때이 SFA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SK하이닉스 역시도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이 SFA 역시 반도체 역시도 SK하이닉스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성장하는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론 역시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큰 3개의 회사에다가 다 이렇게 고객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 SF의 반도체 실적이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SF의 반도체의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시죠? 5,010원. 5,010원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밑꼬리가 조금은 달리는 것 같아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게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그것까지는 제가 예상이 조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일부, 우리는 5,000원에 샀잖아요. 5,000원에. 5,000원에 샀기 때문에 일부 저는 차익 실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 실현 일부라도 조금 하십시오. 조금 가볍게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 SFA 반도체 차익 실현하시고요.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FB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날짜를 누르시면은 될것 같고요.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하시기 전에 있어가지고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요,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의미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